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비가 오다가 모처럼 이렇게 토요일날 화창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화창한 날씨는 배를 타야겠죠. 크리스가 오늘 배를 타고 꼴뚜기 낚시를 가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어느 정도 채비를 좀 했어요. 꼴뚜기 낚시는 한국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미끼에 바늘이 달린 거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끼를 제가 두 개를 달고 오늘 한치, 그러니까 꼴뚜기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게스트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저희 구독자 분들과 몇 분 같이 이렇게 한치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때가 아직 조금 만조라 지금 잘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가자미도 좀 잡고 한치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가 맨날 한치 잡으러 오면은 거의 뭐 한 10마리, 10댓마리, 뭐 20마리 저번에 많이 잡은 게 그게 다거든요. 오늘은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왔습니다. 오늘 크리스가 한치 몇 마리 과연 잡을지 한번 기대해 주세요. 나오겠죠. 오, 오. 잡으셨어요? 오, 이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와, 오, 야, 오. 예, 예. 밑에서 잡으셨어요? 여기 밑에서 잡은 것 같은데. 네, 좀 희망이 되셨습니다. 아까는 위에서, 여기는 위에서 잡았어요. 아까 그런 사이 한 마리 잡았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카메라를 켜기 전에 한 마리 잡았습니다. 또 잡은 것 같아요. 잡았나? 잡았나? 잡았다! 잡았다! 여러분, 역시 꼴뚜기는 배 위에서 잡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한 5바퀴 올려야 되네요. 5바퀴요? 네. 잡았습니다! 무거워, 무거워! 자리가 좋은 자리 같은데, 이거. 무거워, 무거워! 이거 좀 무거운데? 옆구리를 치셨네. 옆구리를 쳤네. 아. 여러분, 워싱턴주 꼴뚜기입니다. 아, 한치. 이상해. 워싱턴주 한치. 구겨졌어. 잡으셨어요? 아, 잘 잡으셨네. 밑에요, 완전히? 아니면? 아까처럼 밑에서 한 다섯 개 감았거든요. 땅바닥 찍고요? 땅바닥 찍고 한 다섯 개 정도 감았어요. 완전 땅 찍으니까 이번에는 얻어 걸릴 것 같아. 어이, 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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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이즈 좋네요.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 오. 두 마리.
저희가 지금 라면을 끓이면서 국물에 저희가 잡은 오징어를 데쳤습니다. 배 위에서 먹는 라면과 한치. 아, 기가 막힙니다. 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와,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저쪽에 지금 해 두시는데 아주 노을도 근사하게 치는데 지금 한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크리스도 잡았습니다. 아, 네, 빨리 싸. 그렇지, 빨리 싸. 국물 싸라.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여기 위에서 계시는 분들도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바다 위에 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한치를 잡으려고 이쪽에도 있고요. 이쪽에도 지금 사람들이 배를 가지고 나와서 엄청나게 지금 한치를 잡고 계십니다. 그 와중에 이 사이에서 크리스도 지금 엄청 잡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밤에도 이렇게 꼴뚜기를 잡고 있습니다. 아, 잡았어요. 와, 여러분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한치가 아니고 오징어예요. 와, 또 잡았어요. 또 잡았어요. 여러분 넣으면 나옵니다. 이거 두 마리 같아. 두 마리인가? 오, 이거 진짜 크다. 아, 여러분. 와, 다 두 개씩 잡네. 잡았습니다. 아예 받았다. 잡았습니다. 여러분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나와. 와. 진짜 크기가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제가 오징어는 왜 불빛이 필요한지 알았습니다. 불이 있으니까요, 그냥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나와. 아, 진짜 넣으면 나와야 되죠, 나. 아, 이거 금방 다 잡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만 나오면? 엄청 잡네요. 아, 저 아이스박스 채워 가야 되나? 여러분, 이게 워싱턴주 한치입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나와. 와, 저 이렇게 계속 잡는 거 처음입니다. 와, 한치가 이렇게 많구나. 아, 이게 밤에 오는 이유가 또 있네요. 아. 와, 두 마리인가? 오,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와, 오징어다, 오징어, 얘는. 오징어, 오징어. 여러분, 얘는 진짜 크기가 장난 아닙니다. 와.
오, 얘도 커, 얘도 커. 오, 두 마리, 두 마리. 여러분, 쌍성이에 이어서 한치도 두 마리를 낚았습니다. 야, 단무지가 완전히 지금 껌땡이로 바뀌려고 합니다, 지금. 먹물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낚시가 아니고 거의 조업 수준입니다, 조업. 지금 한치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와, 두 마리, 엄청 큰 거 두 마리. 우와. 여러분, 두 마리가 엄청 큰 거 두 개. 와, 이렇게 잡히니까 재밌네.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잡히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맨날 왔을 때 막 해탕 포탕 치고 막 이래갖고 뭐 잡았나 막 그랬는데 와 이게 이렇게 잡히니까 여러분 재밌습니다. 여러분 저 위쪽에는 지금 데크가 있어요. 저희는 지금 배 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 위쪽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잘 못 잡고 계세요. 또 잡았어. 저희가 지금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는데 안 잡을 순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카메라를 물 쪽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아이고 빠져버렸네. 잡았습니다 여러분. 넣으면 나와, 넣으면. 네.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 하시는 거예요? 네, 끊고 있어요. 우와. 진짜 여러분, 넣으면 나옵니다, 넣으면 나와. 미쳤습니다, 진짜. 거의 지금 한 시간째 넣으면 계속 나와요. You go back and then come back, right? 와, 두 마리. So you need to let he know. 여러분, 오늘 크리스가 한치 원없이 잡아보겠습니다. 내일 정말 일어나면 몸살이 날 정도로 넣으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넣으면 계속 나와요. 와 미쳤다. 이게 오징어 떼가 여기 밑에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와 진짜 넣으면 나오네. 땅바닥에 닿는 순간 잡힙니다. 이제 버섯 유튜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오징어 유튜브로 전환하셔야겠네. 그러니까요 이거. 아, 근데 맨날 이렇게 잡힐까요? 미쳐. 팔아야겠는데 이거. 진짜 여러분 땅바닥만 딱 찍으면은 뭡니다 오징어가.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지금 넣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 또 잡혔어, 또 잡혔어. 여러분 지금 밑에서 누가 한치를 계속 껴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카메라에 다 안 나와서 지금 못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물속에서 누가 한치를 이렇게 바늘 잡고 껴주는 게 아닙니다.